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10개 정도 에피소드로 정리를 할 거예요. XMPP 기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웹 아키텍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교재를 쓸 교재가 제목이 이거예요. XMPP The Definitive Guide.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PDF 파일이 뜹니다. 이 나온 지가 책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다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오래됐고 그 사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XMPP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이 뭔지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요 책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요약 정리해가면서 대략 뭐 10번 내외에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할 게 우리가 뭘 할 것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XMPP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책 내용도 살펴보고 그 내용이 현재 바뀐 게 뭐가 바뀌었는지도 보고 또 우리가 바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바꾸는 거는 왜 바꾸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웹은 이제 XMPP를 이용한 기반의 스페이스 웹은 별도의 웹입니다. 기존의 웹하고는 달라요. 기존의 웹과 다른 웹과는 다른 별도의 웹입니다. 그래 웹 이름을 이걸 뭘로 붙일 것인가 해서 뭐라고 할지 좀 애매해요. 하여튼 이름은 미정입니다. WWH로 할까? 월드와이드 해시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WWW와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기존의 웹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웹과 왜 다른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첫 번째가 A에서 기존의 웹은 다른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 웹의 주 사용자가 기존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웹의 사용자인데 이 스페이스 웹은 사물이 주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가 되고 기존은 사람이 주 그리고 사물이 종이면은 스페이스 웹은 사물이 주고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대부분들이 사물들 간에 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HTTP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게 HTTP잖아요. HTTP는 이거는 사람이 쓰는 거죠. 사람을 주된 사용자로 만들어진 그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인데 XMPP도 마찬가지입니다. XMPP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람이 주된 사용자입니다. 사람이 사용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의 XMPP를 오픈해시 플랫폼인 스페이스 웹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것을 사물이 사용자인 걸로 바꿔야 돼요. 사용자인 상태로 바꾼다. 전환. 이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웹들은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웹이 이미 만들어진지도 꽤 오래됐고 연식이 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기존의 웹 속에 포함되는 형태, 포함되는 작은 울타리 속의 웹. 또 하나의 웹, 그죠? 이게 또 하나의 웹. 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첫 IPv6 주소 체계에서 첫 번째 두 개의 필드, 그죠? 첫 두 필드를 제외하고 하고 세 번째 필드부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존의 웹 속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기존의 첫 두 필드 를 제외하고 쓰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웹사이트와 서로 호환되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웹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IPv6 주소 체계 자체가 기존 웹인데
이런 방식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기존의 웹과 별도의 웹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IPv 주소 체계의 첫 두 필드를 제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체계 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웹하고는 웹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소통하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인 웹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합니다. 현재 지금 코어 모듈에 정리되어 있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기존의 웹과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방식도 지금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2018년 4월 말경에 이 방식의 알고리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완전히 독립적인 웹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럼 기존의 웹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퍼스트 타이얼 인터넷 다음에 링크가 있고, 다음에 세컨 타이얼 인터넷 링크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앞에 인을 i를 대문자로 써요. 인터넷 링크가 있고, 다음 서드 타이얼, 그죠? 서드 타이얼도 있습니다. 요거 뭐냐니까, 타이얼 스펠링이 IER. 그 세 번째는 요걸 어떻게 구분 짓느냐니까, 일단 대륙과 대륙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대륙입니다. 대륙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할까요? 아메리카 대륙.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잘못 눌렀네요. 아메리카가 있고, 여기가 유럽이 있고, 또 여기 아시아가 있고, 그럼 얘네들 서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와 EU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이 연결됐죠? 그리고 EU와 아시아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 라인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라인, 이거는 물리적인 라인입니다. 이게 해저 케이블이에요. 해저 케이블, 그냥 케이블. 그리고 이것도 케이블, 바다 속으로 케이블,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지나 이렇게 어쨌거나 케이블 연결돼 있잖아요. 이 케이블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깔아서 쓰는 거예요. 이 라인을 깔아서 쓰게 되면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깔아놓은 사람들이 퍼스트 타이얼 인터넷 사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IS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럼 아메리카에 깔아놓은 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아메리카 내에 또다시 케이블을 또 깔았어. 그죠? 또다시 여기도 케이블을 깝니다. 따라서 쓰는 사람들이 세컨 타이얼 ISP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아메리카 내에서 각 주 51개인가 48개인가의 주들을 연결하는 게 세컨 타이어예요. 그러면 각 주에서 또다시 각 도시의 광 케이블, 우리나라의 뭐 LG 뭐 플러스니 뭐 KT니 뭐 제주 방송이니 이런 데서 케이블을 또 연결해서 쓰게 되죠. 어느 한 지역. 그죠? 여기에 이제 서드 타이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을 어떤 가입을 해서 쓴다는 말은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도시와 도시를 묶는 사업자들에게도 사용료를 내고, 또 이 사람들이 이 퍼스트 타이어 여기에다 사용료를 내는 거죠. 케이블을 깐 값입니다. 그렇죠? 케이블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퍼스트 타이어, 세컨 타이어, 서드 타이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의 기본적인 동작 그겁니다. 퍼스트 타이어.
그리고 second tier, third tier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그런데 이제 벨트 위에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퍼스트 타이어부터 독립적으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안 하고 이것부터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사용료를 내는 거죠. 기존의 인터넷에 사용료를 내고 기존의 인터넷 속에 포함돼서 이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벨트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고 따라서 이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스페이스 웹을 요걸 고안하고 발표했을 당시에는 요걸 가정을 했었대요. 이걸 가정을 해서 만들어진 웹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 플랜도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설치를 해요.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수업 내용에도 다룰 내용이고 하니까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면 여기 1차 케이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슈퍼 하이웨이를 설치라는 거예요. 초고속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웨이인데 이게 인터컨티넨탈 대륙간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슈퍼 하이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요걸 만드는 방식이 이제 마그레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마그레브를 설치하는데 요 마그레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슈퍼 컨덕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 컨덕터. 컨덕터. ER인지 OR인지 맞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슈퍼 컨덕터 일렉트릭 라인이죠. 그죠? 일렉트릭 라인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그레브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선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 전기선 설치가 되는데 그 전기선을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전기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뭐예요? 요 전기선으로서 케이블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페이스 웹에서 제안했던 방식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밀한 메커니즘이고 이거 뭐 짧게 설명드려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제상한 방식이에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에 가는 방식이 마그레브는 마그레브인데 조금 다른 마그레브예요. 요거랑 요거는 서로 다릅니다. 이런 거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박스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안됐었어요. 이게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안됐는데 요게 진행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슈퍼컨덕터 일렉트릭 라인을 이용해서 요게 진행을 합니다. 마그레브는 마그레브인데 초전도체를 이용한 초고속 운송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뚫고 똑같습니다. 터널을 뚫고 터널 내부를 주행하는 이걸 자동차도 아니고 열차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특이한 형태의 운송수단이 있어요. 운송수단이 있고 이 터널을 따라서 전기선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전기선 자체가 바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기선이 되는 거죠. 초전도체가 뭔지도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날아가는 거예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거 루피네요. F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터널이 보이잖아요. 이 터널을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공기 저항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약간의 공기들은 앞에 있는 팬으로 뽑아서 이 팬으로 밑으로 뿜어내요. 그래서 부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상하는 방식은 공기로 부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그레브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니까 여기 전기선이 없어요. 지금 이 터널에 전기라인이 없습니다. 얘는 그럼 어떤 우리가 새총을 쏠 때 새총이 무중력 상태를 날아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총알이 무중력 상태에 날아가는 형상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에서 우리가
새총을 땅 쐈을 때 날아가는 궤적처럼 얘가 진공 상태, 인위적인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빨리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도체를 흘러가게 되죠, 그죠? 전기가 도체를 흘러가게 되는데, 전기도 도체를 따라가 진행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공기 저항 같이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옴으로 표현해요. 이걸 옴으로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요 저항을, 그러니까 하이퍼루프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없애듯이 마찬가지 이 도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도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면은, 또 전환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저항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가 지나가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의 이동인데, 전자의 이동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죠. 저항이 현저히 감소하죠. 뭐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제로 상태로 됩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하이퍼루프가 시속 1200km 달리로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기도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전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진다. 전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공간은 제한적이에요. 직경 이게 뭐 2m다, 3m다. 제한된 공간을 이동하는, 그 공간을 이동하는 입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란 말입니다. 찻길이 마찬가지예요. 찻길에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찻길을 넓힌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죠? 차가 천천히 꾸역꾸역 간다는 것은 찻길이 좁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도 별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그 전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은 전기를 운송하는, 그러니까 전기의 운송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단위 면적당 옮길 수 있는 전기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기가 흘러가게 되고, 많은 전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와 쌍둥이로 따라붙는 자기력선이 있어요. 자기력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죠. 그죠? 자기력선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기부상열차가 되는데, 열차를 구현하게 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스페이스 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 테이블, 아메리카와 그 미국과 유럽을 잇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여기다가 초고속 케이블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 케이블, 초전도선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차 사업자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전기선의 역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5분만,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시아, 한국이죠, 그죠? 한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한이에요. 남한이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죠. 북한으로 가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몽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그리스죠. 그리스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독일 계통으로 해서 흘러 프랑스로 가고, 한편으로는 프랑스로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으로 가고, 여기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이렇게 요 터널, 박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초고속 운송, 마그레브니까 마그레브로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요게 뭐 좀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실현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니까 이거는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으로 지금 나 말씀드리는 거지, 요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물자의 수송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물자와 사람의 수송이죠. 그리고 여기 전기선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기선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데이터의 수송로가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수송로가 바로 퍼스트 타이어 역할하게 되는 겁니다. 퍼스트 타이어 인터넷 링크 되는 거죠. 인터넷 링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트 요 라인이 퍼스트 타이어 라인이 되고, 그죠? 그럼 중국이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관통하는 퍼스트 타이어 인터넷 링크에서 뽑았어. 중국은 중국대로 세컨드 타이어를 구성해야 되는. 몽골은 몽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은 세컨드 타이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세컨드 타이어를 구성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 뭐 산동성이란 게 있겠죠. 산동성 있으면 산동성만 뽑아서 또 서드 타이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용도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요 스페이스 웹과 관련해서 다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좀 이따 다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XMPP 웹 공부하면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니까, 이게 전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이어지는 전기선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상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느냐니까,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지구를 망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이 있고 태양광, 조력발전. 조력발전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파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파도 말고 이제 민물과 쓸물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것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 친환경 에너지인데, 요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저장. 에너지를 저장, 쓰고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방법이 없다는 방법 있는데 저장 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장 방법이에요. 배터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전기를 생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전기를 생산해뒀는데 바람이 안 불 때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때까지 그 에너지를 저장해둬야겠죠.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이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전기선을 전 세계를 하나를 관통하는 전기 라인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한 바람 풍력 에너지가 한국에서 쓰고도 남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터키나 그리스 지구 반대편에다 보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밤인 때 이쪽은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밤이니까 밤에도 전기를 써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낮이니까 태양광 발전이 되죠. 그럼 그 태양광 발전되는 것을 여기도 또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요게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벽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박스웨이라고 하는 하이퍼루프랑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웹을 구성하기 위한 겁니다. 웹은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이 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XMPP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우리가 좀 수정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꼭대기에 있는 것이 온누리잖아요. 얘가 온누리가 되고, 이게 이제 서버 계층에서는 퍼스트 타이어님이고, 이게 온누리. 온누리가 되고, 이 녀석이 이제 퍼스트 타이어에서 퍼스트 타이어 엥 파이어 계층이 되는데, 이게 16개란 말이에요. 16개 서버들입니다. 수풀 서버들이죠. 수풀달 되겠죠. 이 16개 수풀들을 먹는 퍼스트 타이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위에서 말하는 이 퍼스트 타이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16개가 각각 또다시 16개씩 연결되죠. 얘가 얘 16개로 연결되고 얘도 또 다른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 않는 16개, 얘도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16개 될 거 아니에요? 합해서 여기 세컨 타이얼 256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이게 세컨 타이얼 256개. 그렇죠? 얘가 바로 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6개를 묶는 요 16개를 묶는 방식이 위에서 설명드린 요 박스웨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박스웨이가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몽골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지나가죠? 초고속 열차니까. 지나가게 되면 몽골은 여기서 라인을 뽑아내요. 라인을 뽑아내서 몽골 내부의 인터넷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몽골 내부에 마찬가지로 이런 요 초고속 초전도체를 이용한 초고속 운송수단을 구성을 하게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컨드 타이얼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그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데이터가 운송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컨드 타이어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 퍼스트 타이어고, 여기까지도 퍼스트 타이어 같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 그러면 256개에서 국가 하나당 하나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녀석들 자체가 또다시 16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것도 또 16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와서, 요만큼이 퍼스트 타이어. 퍼스트 타이얼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아니다. 퍼스트 타이얼 되고, 다음에 세컨 타이얼이 256개, 만약에 두 개 라인을 겹친다고 한다면, 계층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얘는 4096개가 되겠죠? 4096개의 세컨 타이얼이 구성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서드 타이얼이 구성되고 내려오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만든 것처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퍼스트 타이어를 각 주별로 나누고 각 주에서 또다시 각 도시별로 나누게 되고 또 각 도시별로 도시에서 각 마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요 박스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도착한 다음에 미국 내에서 어떤 주에서 어떤 도시로 가고 어떤 도시에서 어떤 마을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어요. 지금 시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교육 목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상시해서 제가 너무 상시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학습 목적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뇌 훈련 차원에서 지금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요 초 박스웨이 자체는 요것은 그러니까 마을 단위, 그러니까 한국 국가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대륙 내에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국가 내에서 도시와 도시를, 도시 내에서 마을과 마을을, 심지어 마을 내에서 집과 집, 문앞과 문앞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게 구안이 된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요거는 머시타, 머리를 식히는 타임 주제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머시타 1번이죠 이게? 아주 정밀해요. 그래서 문 앞에서 한국의 제주도의 어떤 아파트 입구에서 미국의 시애틀의 어떤 아파트 입구까지 요게 전달이 운송이 됩니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자공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시제품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가 움직이는 데는 뭐가 따라다니나요? 두 가지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 가지가 따라다니게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따라다니죠?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데 첫째는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게 되고 두 번째는 전기가 움직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죠. 데이터가 움직이. 요 세 가지가 여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타이얼
이게 256개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 256개 그죠? 분리되고 이 녀석들을 연결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컨 타이어 4,926개 데이터로 오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수풀 계층은 요 마을마을마다 전달되겠죠. 그죠? 그 마을마을마다 전달되는 요 계층 요 숫자는 뭐 수백만 개가 될 겁니다. 그 수풀들이 그 수백만 개의 수풀들은 요것이 마을에 진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에 진입한 상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국가 내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도시 내에서 마을과 마을, 마을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도록 얘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퍼스트 타이어, 세컨드 타이어, 서드 타이어, 폴스 타이어까지 해서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첫 번째 계층, 수풀 계층, 두 번째 수풀 계층, 세 번째 수풀 계층,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집 앞에까지 왔다. 그게 지슬이 되는 거예요. 지슬 계층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상당히 좀 치밀하게 설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면들도 다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얘기만 하니까 그런 게 실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도면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고 아주 상세한 스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어쨌거나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이제 알고리즘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지슬들 있잖아요. 그럼 이 지슬들이 어느 하나의 최종 단말, 최종 제일 마지막 최하단이죠. 최하단 수풀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지슬들이죠. 얘들은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과 얘들은 다이렉트로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냐니까 이렇게 거쳐서 소통을 하는 것이 XMPP입니다. 얘가 얘를 거쳐서 얘랑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얘를 거쳐서 얘랑 대화하고 여기 XMPP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얘 소속되어 있는 얘 색깔을 이렇게 줄까요? 얘랑 얘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지슬 그룹들이 있겠죠? 걔들은 뭐 여기쯤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구나.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게. 그죠? 얘네들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 얘랑 소통할 때는 얘가 얘를 통해서 얘를 소통하는 거죠. 얘는 얘를 통해서 얘를 소통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얘가 얘를 통해서 얘가 얘를 통해서 그리고 얘가 얘를 불러다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XMPP, HTTP와 다른 점입니다. HTTP는 Domain Name Service라고 하는 DNS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한 없이 얘가 얘 서버랑 바로 소통할 수도 있고 얘가 얘랑도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게 HTTP 방식입니다. 근데 XMPP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서버를 통해서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할까요? 일반이죠. 얘가 얘랑 소통하고 싶다. 아유, 글자가 왜 이렇게 작게 됐나요? 자, 얘가 얘랑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에게 소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살구표시를 해줄까? 그러면 서버1이 되겠죠. 서버1을 통하고 얘는 서버 2. 저 글자가 너무 어둡네요. 자, 서버 1, 서버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얘를 통하고 얘는 색깔을 이렇게 줄게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편이에요. 그죠? 얘가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적인 XMPP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될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냐니까 첫째, 얘네들끼리는 얘와 통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 서버는 얘랑 통화할 수가 있죠. 그죠? 얘들은 다 같이 여기에 속해 있는 녀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얘 16개예요. 16개라고 가정합시다. 16개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얘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얘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XMPP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XMPP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은 얘가 얘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왜 XMPP가 X가 extensible이냐니까 XMPP X는 extensible이고 M은 메시징이고 P는 presence와 P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extensible을 하다는 것은 이 확장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다이렉트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P2P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P2P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와 얘를 같이 2번과 3번이라고 할게요. 3번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건 역시도 P2P입니다. P2P.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얘와 얘가 얘가 소속되어 있는 얘를 거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한다 그러면 P2P가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버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2P를 지원해요. 그래서 얘가 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얘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근데 얘가 얘를 소통할 때는 반드시 얘에 소속되어 있는 얘를 거치고 얘가 얘한테 말하고 얘가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얘기할 때는 얘들 전체가 지금 얘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거칠 것인가 거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OP는 둘 다 지원합니다. 거치게 세팅할 수도 있고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P2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할 뿐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얘고 얘들 이 지슬들입니다. 이 지슬이 소속되어 있는 로스트 어드레스 서버가 얘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얘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계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어떤 지슬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공통 분모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한국에 있고 혹은 얘는 뭐 미국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타이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퍼스트 타이어 레벨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거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쭉 거슬 올라가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을 포괄하는 지점. 포괄하는 서버까지 가서 돌아와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남한 내에서 서울과 부산을 포괄하는 가장 작은 단위 면적은 남한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주도 막 국한에서 제주도의 애월읍과 표선면을 포괄하는 최소 단위의 서버는 제주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제주도는 서드 타이어, 세 번째 타이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서드 타이어에 속하는 서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서드 타이어 서버라고 한다면은 그 표선면에 있는 지설과 애월읍에 있는 지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얘 둘을 포괄하는 가장 낮은 단위의 서버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여기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와 일본에 있는 누군가가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 칸 더 올라가게 되겠죠. 세컨드 타이어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관할하는 서버와 일본을 관할하는 서버가 소통을 해서 다시 점을 찍어서 통통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퍼스트 타이어, 세컨드 타이어, 서드 타이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며들어 있어요. 뭐가 중요한 요소가 있느냐니까. 그러면은 얘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서버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 아니죠. 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같은 서버, 상위 서버에 속해 있는 16개의 이걸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터즈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제 요만큼 해서 얘네들이 다 시스터즈가 되겠죠. 그래서
시스터들 간에 서로 16개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얘 상위 계층에 있는 연습과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얘랑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얘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얘를 거쳐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XMPP는 그래요. HTTP와 차이점이 그겁니다. 얘와 얘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얘는 얘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로스트 최하위 스플 서버에 있는 다른 지설들과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가 소속된 스플 서버와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얘 자기 같은 시스터 지설들과 자기들을 소속하고 있는 로스트 스플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스플 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6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 시스터들하고만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얘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위 서버와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딱 정해지죠. 자기를 소속하고 있는 상위 서버 그리고 자기의 시스터 서버들 그리고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한테 등록되어 있는 지설들 이렇게 범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서버의 소통 범위가 결정되고 지설들 각각의 소통 범위도 결정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기들의 자매들 16개죠. 16개 그리고 자기들 16개가 소속되어 있는 수풀인 연녀석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포함되어 있는 16개의 하위 서버들 그죠? 따라서 어느 하나의 수풀 서버가 소통할 수 있는 서버의 수는 1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는 자매들 있고 자매들 15개 자기를 지배했으니까 15개 자기한테 포함되어 있는 16개 31개죠. 거기다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위 서버 32개 이렇게 합해서 3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자, 어느 한 서버는 자기 의 시스터 15개 서버가 되겠죠. 자기를 지배하고 그죠? 유닛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어플 서버 그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16개의 하위 서버 그죠? lower server 저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도합하면 32개가 되죠. 32개 그리고 맥시멈 32개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왜 이렇게 그러면 한계를 지어줬느냐는 거죠. 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하고나 소통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탁 제한하느냐는 건데 이렇게 제한함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보안입니다. 보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누구누구 각각의 A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해킹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얘가 누군지 얘는 자기가 소통할 수 있는 지설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누군지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얘가 얘를 해킹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얘를 해킹하려고 그러면 얘들을 지설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의 일거수 일투족만 관리를 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녀석을 차단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서버들은 지설들은 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죠?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서버밖에 없습니다. 그 서버들은 이렇게 32개로 딱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32개의 특정되는 서버들을 거쳐서 얘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32개의 서버들이 바로 얘들의 파이어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수풀들이 어느 한 수풀의 파이어월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보안 시스템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느 한 지설 세 번째 어느 한 지설은 지설 이 소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이렉트 소통입니다. 소통은 P2P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어드레스 서버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공유하는 지설들. 그 외에는 다 다른 서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어떤 웹 구조 자체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익명, 어나니머스한 어떤 오브젝트가 다른 지설이나 다른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